신이 내려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금세 이렇게 원정대 멤버들이 친해져가지고 다들 이게 막 웃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보니까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최초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 보령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서해안길 개통식이 있다고 해서 서해안길 개통식을 참석해서 한번 보고요. 서해안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구독자님들께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엄청 출렁대네. 구독자님도 혹시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리아 둘레길이 뭐냐면 저쪽 DMZ 인근 지역 그리고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우리나라를 한 바퀴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곳을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DMZ 인근에 있는 곳은 DMZ 평화의 길, 그리고 동해에 있는 곳은 동해 해파랑길, 그리고 남해에 있는 곳은 남파랑길,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서해에 있는 곳은 서해랑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총 둘레의 길이가 무려 4,500km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서해랑길 62코스인데요. 이 충청남도 보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길을 따라서 걷게 되는 코스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개통식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개통식을 보고요. 이 원정대 분들이랑 같이 걸어보면서 서해랑길이 어떤 곳인지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만 있으면 되나요? 네 체스 다 똑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뭔가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구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용만입니다. 네 이제 서해랑길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해남에서 강화까지 서해랑길 개통을 선언합니다. 네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해보겠습니다. 5 4 3 2 1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는 활력을 불어넣어줄 서해안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이제 개통식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실제로 서해안길을 걸어보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서해안길 62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62코스 천부 굴단지 있는 데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볼일을 보시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기 이제 바닷가를 옆으로 두고요. 뭔가 조금 숲속으로 조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둘레길을 가다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서해안길은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 표지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가다 보면 먼저 서해안길을 다녀오신 이 선배님들이 발자취를 남겨주셨거든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두루누비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거기 따라가기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62코스를 한번 해볼까요? 두루누비 앱을 설치하고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서해안길 62코스를 찾으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따라가기 버튼을 딱 누르면 선택한 여행지를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알람이 나와요. 여기 따라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내 위치가 나오고 빨간색으로 코스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온 게 요 그 파란색 점이고 빨간색 코스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따라가면 뭐 길을 잃거나 다른 데로 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누비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내가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걸로 길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두루누비 어플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데 그 SNS 계정으로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금방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62코스는 보령의 바닷가를 따라서 쭉 걷게 되는데요. 여기 두루누비 아까 소개드렸던 어플을 보면 거기에 난이도도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62코스 같은 경우는 별 5개 중에서 별 2개짜리로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그런 코스로 가게 되고요.
지금 앞에 저기 원정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2022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에 참가하고 싶었다. 근데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반기에 해파랑길하고 서해랑길 원정대를 다시 한번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두루누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2022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에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멋진 길을 같이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를 지나서 다시 약간 언덕진 곳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나무 밭입니다. 이 바닷가 옆에는 이렇게 해송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오늘 햇볕이 좀 뜨거웠는데 다행이네요. 이렇게 그늘 아래로 걸을 수 있어가지고 바람은 솔솔 들어오고 소나무가 햇빛은 가려줘서 쾌적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서해랑길은 1800km라고 하고요. 총 109개 코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원정대 분들 보시면 딱 이렇게 각이 잡혀 있죠. 여기 모자 필요하고요. 물 같은 거 이제 넣을 가방하고 트레킹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요 정도 하고 이제 햇빛이 강하고 그러면 선크림 같은 거 좀 바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새로 개통한 출렁다리가 아닐까 합니다. 오! 엄청 출렁대네. 제가 며칠 전에 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척추의 신이 계시더라고요. 척추의 신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신이 내려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걷기라는 거예요. 허리 아플 때 걷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척추의 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리가 종종 아팠었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마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척추의 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걷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이렇게 둘레길 같은 데 오셔가지고 걷기 운동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서해, 동해, 남해 저기 위에 DMZ 인근까지 해가지고 두루누비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데 가셔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약간 역광역으로 잘 안 보이는데 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판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그 서해랑길을 소개드려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저는 서해랑길을 한 코스 한 코스 시작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서 서해랑길이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디 어디부터 시작해서 뭐 버스 뭘 타고 가야 되고 뭐 우린 강호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고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께 최초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해랑길 둘러보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둥이가 생겼습니다. 와이프랑 이제 뭐 언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와이프가 꿀몸이 아니게 돼버려가지고 서해랑길을 제가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이렇게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코리아 둘레길이 해파랑길, 남해랑길, 서해랑길, 뭐 DMZ 평화의 길 해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두루누비 홈페이지는 제가 더보기에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걷는 거나 등산이나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제가 등산하면서 또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영상도 좀 있고요. 둘레길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좀 있는데 등산 같은 경우는 사실 체력적인 조건이 좀 갖춰줘야 이제 등산을 좀 다리고 하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둘레길 정말 강추합니다. 둘레길이 또 코스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둘레길 한 코스당 한 15km 정도에서 길면 한 20km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루에 딱 한 코스만 잡아도 운동량은 충분할 거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짬짬이 오늘은 몇 코스 몇 코스 잡아가지고 다니시고 하면 나중에 정말 이 코리아 둘레길 4,500km를 전부 다 완주를 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걷고 있는 이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에는 한 40분 정도 계시고요.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이제 쉴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야, 뭔가 계속 가면서 격려해주고 막 응원하고 참 보기 좋네요. 아니 사실 이분들도 다 모르시는 분들일 텐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정말 저도 원정 때 참가하고 싶네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이런 즐거운 경험 하시려면 구독자님들 2022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 하반기에 모집한다니까 꼭 한번 지원해서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들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아니 어차피 좀 있다가 지금 이 원정대 분들은 7박 8일 동안 서해랑길을 걷게 되고요. 여기 보령부터 시작해서 보령, 서천, 뭐 서산 해가지고 평택 뭐 해서 쭉 인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루에 한 15km 정도 걸으신다고 합니다. 금세 이렇게 원정대 멤버들이 친해져가지고 다들 이게 막 웃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제 조금 쉬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잠깐 쉬었더니 발걸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막 밖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그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 더 상쾌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네, 신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 너무 좋아요. 이 둘레길 코스도 어렵지 않고요. 여기 같이 이제 원정대 분들이랑 같이 걷다 보니까 뭔가 의지도 되고 뭐 힘도 되고 그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코리아 둘레길을 슬슬 돌아보면서 멋진 곳이 있으면 또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서해랑길 개통식하고 이렇게 서해랑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했는데 구독자님들도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슬슬 걸으시면서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